침만 바로 붙이고. 아니면 오사카 가서 빵이라고 다닐까? 민폐 민폐. 빵이야 했는데. 으아. 나니. 나니. 아시아나. 면세품 없지 않아? 국내선이랑? 아, 맞다, 맞네. 어, 여기 뭐 국내선은 뭐 라운지도 없고 면세품 구경할 것도 없고 되게 심심해. 네, 한 시간 동안 따뜻하네. 어, 그치. 다른 의미로 되게. 이렇게 라운지 되는 거. 와, 우리 항공편 뭐지? 5Z8943. 8944 8943 43? 어? 12시, 12시 10분이고 16번 어. 게이트야. 아. 딜레이. 어, 아 저기 11시 15분이 11시 50분으로 밀렸네. 헉, 엄청 밀렸다. 저거 8941 다 지연이야. 11시 15분이 어, 아까 저거 방송한 거였나 봐. 아, 맞네. 8943이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엄청 지연됐네. 어, 엄청 지연됐어. 헐, 제주도 날씨 좋다. 어, 비 온다, 지금. 비 와? 어, 비 많이 오나? 오늘 내일 다 비 오는데? 내일 쟁일 비 오는데? 헐, 비 오는 제주도다! 폭풍우 치는 제주도다! 저 우리 들어갈 수 있나? 저기 뭔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긴 한데 찾아볼까? 네. 어. 어쨌든 라운지니까 뭐. To aircraft connection, the new departure time is 11:50. We a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다른 비행기가 우리 있던 통로로 50분에 출발하나 봐. 20번에서 15번. 연돈 오리지널에서 볼카츠. 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양배추 넣은 볼카츠 먹어볼 수 있어. 어? 새로 나온 게 있어? 아니 그 우리 양배추 넣은 볼카츠는 연돈 오리지널 못 먹어봤잖아. 어, 오리지널 집에서 그거 그 안에 양배추 넣은 것도 먹어봐야지. 응? 양배추 넣은 게 뭐지? 그 샌드처럼 양배추 넣어가지고 위아래로 그 고기 이렇게 한 거. 돈가스 샌드처럼, 샌드위치처럼. 어,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없긴 하구나. 응. 근데 오리지널 집이 볼카츠도 제일 맛있어. 오리지널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14,000원? 진짜 비싸다. 근데 이거 장우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 차 타고 다닐 거니까. 아, 차에 실어놓고 다니게.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색깔만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똑같이 있는데? 이것도 잘 붙여야지. 어? 근데 얘간 뭔가 더 약간. 여기 똑같이 걸려있어. 유나 마음에 드는 색깔 있어? 오빠 쓰기에 이게 무난하지 않겠어? 응? 유나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색깔? 이게 좋겠어? 아니. 그냥 이거. 이거? 유나 마음에 드는 색이야? 그냥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은 딱히 아무 색깔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런 연핑크 같은 색깔 안 좋아해? 어, 연핑크라고 저거? 해야 되나 저거? 여기도 있긴 하거든? 응. 이거 되게... 글쎄... 뭐 이 색도 근데 그냥 베이지 핑크? 뭐 나쁘진 않긴 한데 몰라? 이렇게 막 아주 마음에 드는 색은 다 아니라서. 그래? 어. 내릴 비행기도 엄청 밀려있고 올라갈 비행기도 엄청 밀려있었나봐. 엄청 배고프겠다.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됐어요. 한 정말 한 3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맞네. 맞아, 브레이크 있어. 브레이크 하면 안되는데 큰일났는데. 샐러드 파스타 마감됐다고. 여기 늦었으면 엄청 배고팠을 건데. 시에나 다시 가고. 연돈 들렸다 가야 되나? 아 맞다, 연돈 찍고 갈까? 아 진짜? 드세요. 아, 네. 아, 진짜 너무 좋으셨네. 어, 맞아요. 무대 보러 들어오시잖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커리 나왔습니다. 드시는 네. 방법 있으신데요. 튀김을 네. 커리에 찍어 드시고요. 네. 한 번에 비벼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떠서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벼 먹지 말고 찍어서 한 번 조금씩 조금씩 떠 먹으라고. 네. 오. 아, 맛있겠다. 오. 신 안심이 더 촉촉해 보인다. 안심? 안심. 등심. 아, 안심 등심. 아. 그래? 안심이 더 촉촉해 보여. 진짜.
오빠 가지 엄청 바삭해. 두개만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어.
가보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여기 앞에 눈으로만 살짝 보자 그냥. 네. 슉. 오 이렇게? 여기 앞으로 가? 아니 이렇게? 슉. 아. 저 틈. 우와. 차도 있고 물도 있고 좋아 보이긴 한다. 다시 차로 돌아가야겠구만. 네,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입가심하러 연돈을. 입가심을 위해 연돈을. 가자 시에나 리조트로. 이어미 초등학교.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심지어 계단도 없을 것 같아. 1층이야. 맞네. 와. 완전 기분이 초등학교. 아 근데 이거 또 갈 때마다 음악 꺼지는 게 참 애매하네. 수국인가? 내 카페 이름 한번. 카페 이름 없나? 매장이라고 돼있네? 매장이 있고. 그렇네? 천장이 올라가. 되게. 근데 못 올라가게 돼있다. 우리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았나봐. 어? 공사 중이라고? 아, 아직 운영하는 게 아닌가? 아직 운영하는 게 아닌가 봐. 어 운영 안 하는 것 같아. 대박. 커피 잔 만들어서 돈 갔다가. 맞아. 오설록 한번 가볼래? 거기 수국 되게 많이 펴있는데. 아니 저번에 가봤었는데 딱히. 그때 가족하고 갔었을 때 거기서 수국 펴지면 엄청 띄워가지고. 다시 중산간을 보고. 이래? 오 진짜 1도 안 보인다. 오. 진짜 안 보이는 구간 들어왔다. 나한테 좀 붙어서 잘 따라가야 돼. 이때 선 뜯으면 피곤해. 아하.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어. 이 카메라로 보면 이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잘 보여. 카메라 보면은 이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시야가 조금 더 트여 보여. 얘가 약간 선명하게 해준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봐. 세상에. 저 눈으로는 앞에 차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와, 씨. 진짜 저 계속 막 사라질랑말랑 사라질랑말랑해. 그치. 오, 근데 이거 치약이다, 대박. 근데 카메라 상으로는 사실 계속 잘 보여. 저 차가 엄청 잘 보여. 이게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오, 이 최악의 이게 잘 안 담기네. 지금 옆으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안개 때문에 이거 불 들어온 거 아니야? 빨간 등? 아 저거? 어. 그런 거 같아. 이거 원래 안개가 자주 끼나? 여기 산, 이게 지금 산턱이라서 그런 거 같아. 한 번 이런 적 있었다. 설 때였는데 그 미국에서 애들이 온 거야 회사에. 되게 웃겼어. 막 그 뭐지? 마치 약간 우리끼리 이제 사실 설에 집에도 못 가고 막 농담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안개 이제 여기 가운데 뚫리고 이제 디아블로 튀어나온다. 완전 부해. 대박. 오. 오.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어휴, 아니, 바로 앞차가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상으로는 그나마 좀 보이는데. 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심한 것 같아. 진짜. 이게 뭔가, 이 카메라, 이거 한 거 인조 뭐 모니터로도 해놔야 될 것 같아. 카메라가 훨씬 잘 보여.
서로 순서대로 안 돼, 줄줄이 빠지지만... 아, 어떡해 안돼 진짜 제 선도가 됐어 대박 진짜 두 대 다 옆으로 빠졌다 근데 사실 앞에 차 안 보였지 근데 앞에 차 한 대씩 옆으로 빠졌어 아 이런데 앞에 끼고 가는 게 어떡해 진짜 육안으로는 지금 볼 수 있는 차선이 한 저쪽 흰색이 한 두 개 정도? 카메라 상으로는 한 그래도 세, 네 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환경이면 테슬라도 이런 데서 자율주행할 수 있나? 못하지 비 많이 오면 제가 작동 안 할까? 아 진짜? 오! 갑자기 차 한 대 나타났어 어? 앞에 또 보인다 좀 보인다 오케이 이제 조금씩 그치 아 이, 맞네 맞네 이제 내려간다 이제 산타서 그래 산타서 비 많이 오면 돼서 어마어마하다 토스카나 아 옆에 토스카나 여기 시에나 어 토스카나 냄새 난다 아까 오니까 갑자기 흥났던 것 같은데 토스카나 향기? 응 오 좋다 다행이다 지하주차장 비 안 맞고 올라가겠다 어?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왠지 저기 입구 쪽일 것 같고 어? 아닌데? 여기 뭐 준비 중인가? 여기 가지 모터에 막혀있다 그래도 새 거는 새 시설이 좋지 로비츠 아 여기 풀이랑 공원이랑 어? 아 그렇네 풀은 여기 있네 근데 풀 이용할 수 있으려나 뭔가 한번 물어보자 어, 샹들리 샹들리에다 우와 다 디스플레이로 했어요 아 다 디스플레이구나 우와 와 디스플레이 장난 아니다 여기 전체로 다 했어 그치 아니 나 이게 이렇게 크게 돼 있을 줄 몰랐어 그래서 이거 확인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된 카운터는 또 처음 봐 지금 풀장 운영하고 있어요? 네 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풀장이 야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전부 다 야외에 있는데요 지금 1층에 보이시는 풀장 보이시죠? 네, 아, 1층에 그래. 있는 풀장은 성인만 이용 가능하시고요 지하층에 있는 풀장은 유아용이랑 같이 이용 가능하시는데 성인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네
색깔은 이쪽으로 대신에 조금 편하실 겁니다. 1층에 주시고요. 근데 7월 3일날부터 오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시고. 저희 정원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으시고요. 언제나 보실 수 있으시고요. 풀빌라동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여기랑 똑같이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나가는 길이 있으세요. 거기 가시면 거기서 또 산책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이랑 슬리퍼랑 우와 따라라 따야 하나? 오 여기 입구에서 오 와 토스카나 향 난다. 어? 오빠가 좋아하는 토스카나 향. 깔끔하다. 근데 여기는 응. 어? 아 이거 룬드리 박스인가? 슬리퍼. 슬리퍼 괜찮아서 가져가서 해서. 어 그래? 그냥 적당히 슬리퍼 버려도 되겠다. 응? 완전. 다이슨? 응. 오 다이스 한번 해보자. 괜찮으면 맞아. 우리 유나도 사고. 다이스 정작 사용 방법을 몰라. 저 근데 진짜 풀셋인가 보네. 먹어볼까? 아하. 되게 신났어. 신난기합니다. 옷을 본 것 같긴 한데. 컬리에서 이거 뭐 뜨면 인기 많다고 하던데. 아 델롱기? 진짜? 델롱기? 오 삼다수 네스카페도 있고. 오 이 가격 보자. 이거 미니바 가격 괜찮다 하던데. 그래서 사람들 가격이... 굳이 안 사먹고 그냥 다 오 이야 가격표가 있겠다. 어 거기 있다. 국산 맥주, 수입 맥주. 믹스넛 3,000원. 어? 믹스넛 먹을만 하겠다. 스낵 1, 2, 3? 커피 같은 건 무료인가 봐. 오호! 이거 다, 3,000원. 이거 다 대충 3,000원인가 다? 뜯어 먹을만 한데? 어? 근데 이 방은 무슨 어떤 컨셉이지? 오, 정확히 잘. 헉! 맞네. 오. 커튼이 그렇게 잘 열린다고? 오, 우와! 엄청 부드럽지? 우와, 우와. 오, 이거는 되게 영상으로 안 담기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뭔가 사각하는 느낌인데? 우와. 아, 근데 여기는 약간. 그냥 가운데로 막 다니는 거야? 수영장 갔다 가는 건가? 그런 거 없네? 근데 여기는 되게 1층이라 프라이버시는 좀 없긴 하다. 편하고 좋긴 한데 이거 갖고 이것도 있어. 아. 근데 방 되게 넓어서 좋긴 좋다. 역시 펜트하우스가 좋아. 아, 이게 여기 뭐 맥주나 근데 날이 좀 더워가지고 좋긴 좋은데 2층에서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1층이야. 오호
이게 지금 온도 조절하는 건가? 근데 층고가 되게 높다. 엄청 층고 높은 느낌이다. 여기 오빠가 좋아하는 TV 있다. 짱 큰 거. 근데 여기 아까 1박 숙박 원래 한 50 얼마지 않았어? 99번에 디너에서 여기도 다이슨 있다. 에르메스. 여기 다이슨 드라이기 있는데? 아니면 아까 이거랑 아까 그 거기 있던 막 그런 거 조합해 쓰는 건가? 오, 다이슨. 다이슨 아니고 다이슨 정품이다. 와. 얘는 뭐 없는 것 같고. 어? 이거 뭐지? 다이슨이다. 오, 찐찐. 어? 여기 그거 있다. 약간 칫솔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것저것 다 있네, 다행히도. 걔는 안 열리는 거 같아. 어, 걔는 안 열리는 거 같아. 근데 되게 넓지, 진짜. 어, 어메니티 여기 있다. 어, 에르메스. 나도 봤지. 와. 근데 주황색이 원래 에르메스 색깔이잖아. 내 침실 되게 생각보다 침실 되게 예쁘다. 층고가 높아서 그런가? 살짝 열어봐야지. 진짜. 우와. 어,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스르륵 스르륵 되네. 우리 집도 이렇게 하고 하고 싶다. 이거 너무 싫다. 너무 감촉 너무. 어, 근데 여기 그 가운 없나? 가운? 가운? 이렇게 여러 가지 것 같은데 저 슬라이딩 있어. 그렇네. 아, 대박. 따라라라따. 이거 어? 오! 민크야. 민크 느낌이야. 나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생각보다 되게 도톰하고. 근데 이게 어, 사실 가운이 되게 중요한데. 어? 나 일부러 편한 옷 입으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저 가운도 나쁘지 않겠는데? 와, 불 들어왔다. 이렇게 저녁 먹고 산책하면 되려나? 응, 저녁 먹고 산책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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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근데 안개 진짜 심하다. 비 오나? 아, 비는 안 오고. 오. 불쪽불쪽 가졌다. 응.
배수로 같이 저렇게 빠놨네. 어? 그러게 여기 원래 어? 물.. 아 어? 좀씩 물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어? 약간 뭔가 소리 나는데? 응. 여기 밑에 수영장인가? 아 이 위치가 수영장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주고. 우와 여기가 식당인가? 어? 그러게? 아, 오, 아, 여기서 물소리 나는 거였구나. 와, 어. 네, 여기 되게 뭔가 보통 이렇게 0.5배 줌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찍히거든? 여기는 이쪽이 다 예뻐서 그런지. 0.5배 줌 해도 괜찮은데? 괜찮아. 아하, 저거였구나. 오. 와 여기도 밑에 다 디스플레이야. 어? 진짜? 풀장 여기 있네. 아 여기 풀장. 오. 플레이를 저렇게 해놨네요. 우와. 어? 여기가 애들 애들 있는 풀장. 우와. 와 여기 저기 아래를 풀장으로 싹. 날씨만 좋으면 딱 좋을 텐데. 진짜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하다. 우와. 내일은 여기 나와봐야 되나? 저긴가 라스트장. 아 여기가 그 로비 쪽이지. 어, 아니다 로비다. 여기가 로비 여기가 라스트뱅. 뭔가 뿌얘가지고 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뭔가 나 이런 비 오는 날씨 좋은 것 같긴 해. 2층짜리는? 엄청 비싼 그래서 드레스 같은 거 입을까. 라스트베 어디라고? 우리 아까 라스트베 간다고 했는데 가나 보냐? 맞아 저녁 라스트베야. 라스트베 그쪽에 있어. 아 그런가? 아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건가? 없는데? 로비에 라스트베가 있나? 잘 모르겠다. 가서 물어봐야 되나? 지도 가져올 거야.
여기 맞는 것 같아. 아까 우리 돌면서 왔던.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네. 라스트데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8시 예약했어요. 누나가 좀 안전해? 너 안 거야 안전? 와. 아, 네. 겉에 이게 약간 크림치즈? 치즈 같은 거네. 참고. 후추가 맛있어. 엄청 향이 되게 좋은데? 후추가. 집에 가서 라면 먹어. 토마토랑 같이 나게 좀 적당한 걸로 하면 되는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아. 버섯 자랐다. 버섯 같지 괜찮아. 자랐어. 되게 부드러워. 얘가 바게트랑 딱딱하고 너무 부드러워. 저희 자동식 준비 한번 놔드릴게요. 저게 버터 냄새가 좋고 약간 버터 좀 짭조름하니까 굳이 버터 발라먹을 생각 못했어. 안 발라도 되게 맛있는데? 머랭 흰자 머랭 쳐갖고 올려 섞어놓으셨는데 되게 맛있게 했어. 근데 뭔가 어울릴 법하잖아, 그치? 아, 따뜻하다. 그때 고급스럽게 되는 고기에 그런 거 위에 샌들리에 같은 거 넣고. 진짜 많다. 아까 레몬 맛도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네. 약간 레몬 그라스 느낌이네. 여기다 막 페퍼치즈 같은 느낌. 설명으로는 애프터눈티 이렇게 쓰여있길래 애프터눈티 예약되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보니까 약간 아직 애프터눈티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치? 우리 나이트 배불러가서 더 안 먹어야지.
그치, 약간 이거는 무게가 있어야지. 근데 뭔가 밑에 날이 되게 날카로워지진 않네. 고기가 그만큼 부드러워서 그런 거. 약간 여기 앞쪽 말고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 밀려 있어. 이쪽이 이런 거잖아. 이쪽이 날이네. 응, 뒤쪽이 이렇게 여기는 위쪽은 평면이고 뒤쪽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소그려져 있다. 어허. 검은색이 낫다. 얘는. 그래? 난 근데 조색도 괜찮아. 조금은 제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구워진 향도 나고, 오, 고기 내 취향인데? 고기가 진짜 내 취향인데? 버섯을 이렇게, 생버섯을 얇게 슬라이스 하는 거. 칼 너무 잘 나와. 아, 썰은 느낌 너무 좋아.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칼 이렇게 보이면 탐나도 먹어. 되게 비쌀 것 같아. 이거 한 칼 하나에 10만원씩 할까? 이 칼 손잡이 부분도 일반 그게 아니어가지고. 이따 거기 가서 찾아보자. 아, 칼 너무 탐나는데? 좋아서 진짜 뭐든 썰어도 한동안 기분 좋을 것 같아. 네, 날이 계속 나가는 느낌이. 와, 순간이. 이거 되게 익숙한데 이거 뭐지?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입에 딱 넣었는데 고기 너무 맛있어.
되게 다음에 오마카세 이런 데 좀 찾아가고 해야겠다. 김치는 순서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찜했는데 근데 부위가 두 개였어. 여기 되게 작은 부위 하나 있었고 이게 진짜 맛있고 그다음에 이거 와인은 아무리 봐도 네이버한테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지메추리 소스 같네. 그래? 먹으러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하고 있어. 이거 먹으니까 계속 생각나네. 내가 사실 그린커리 되게 또 좋아해서. 오일 파스타는 드실 때 한 번씩 가능하신 것도 드실 것 같구나. 네. 길여서 못 먹겠어. 헐. 그럼 같이 못 먹잖아. 아니 근데 맛은 볼 수 있지. 그럼 그냥 같은 길로 시킬게. 아 냄새 좋아. 와 근데 새우 되게 크다. 좀 줄게. 응 같이 먹어야지. 안 주려고 그랬어. 이거 안 먹어서 먹어. 어, 나 있어. 새우 없어. 여기도 있어. 두 마리 더 있어. 아, 그거 먹어. 그냥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래? 응. 네. 그런 예쁜 것 같아. 그릇이 마음에 들었구나. 근데 집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여기가 매끄럽지가 않아. 오일이 맛있네. 아 그래? 어, 더 먹을래? 응. 울개구이 되게 쌉싸리한 맛이랑 향이 있어. 그거를 마지막에 조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보니 오빠는 크림 파스타 먹고도 그렇게 느끼하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응. 원래 남자들이 크림 파스타 못 먹는 사람 되게 많지. 그런 것보다 차라리 기름기 있는 게 더 느끼한 느낌이고. 아 그래? 너무 크림을 걱정하는데. 와 엄청 꾸덕하다. 하여튼 여태껏 약간 밍밍하다. 그래? 이거 먹을래? 아니야, 이거 먹어. 얘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 아, 연돈 안 들리길 잘했는데? 내 몸에 소화 한계를. 연돈 먹었으면 거의 못 먹었죠. 매일 먹기 전에 배불러가지고. 이거 먹어볼래? 새우 엄청 고소하다. 맞아, 새우 맛있어. 이거 먹을래? 저게? 아, 새우가 약간 단단하구나. 짭조름짭조름한데. 근데 새우는 맛있어. 새우가 단단하네. 그게 기본 아니야? 원래 그래 엄마 아니야? 그걸 쳐다먹었어. 근데 외국 나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이렇게 테이블마다 서버가 정해지잖아. 그러면 아 테이블은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먹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고 있어. 아 저거 아 잘 안 보이지 누나? 아 이렇게 있는 건가? 강아지가 이렇게 배불리면 냄새 이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 무거워가지고 잘 안 되는 거 같아.
내일도 스케줄이 되게 잘못됐는데? 아닌가? 내일 아침에 주식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니까 주식 먹고 연금은 내가 어떻게든 했다가 그거 안 되면은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점심은 못 가. 연금 트라이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둘러보고 시험장에서 놀다.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야? 엄청 아 이거 엄청 단단했구나. 아랫분이랑 어떻게? 맛은 보려고 했는데 엄청 단단하네. 올리브 들어있어. 누나의 리스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니까 아침 올리브 먹고 싶었었는데 오 올리브 제가 딱 이렇게 못해서 올리브 향이 어마무시한데 이거? 응. 하나 먹어보라고 권해보고 싶지만 안 좋아하니까 아마 오빠가 먹으면 자질질 것 같아. 향이 엄청 세. 몰라 그 올리브 향이? 응. 원래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코스로 먹었는데 코스로 먹으면 시간 하나 엄청 무난하는 것 같아. 올드뷰에서도 막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은 뭐 점심 먹고 좀 뭐 하면 저녁 먹고 밥 먹느라 거의 막 3시간 막 반 먹으니까 와 나 아, 근데 너무 더럽게 먹었는데 올드뷰가 파워워서 아 근데 되게 꽃잎도 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딱 이렇게 우리는 것만 딱 해주시네. 근데 이게 좋긴 해. 안 그러면 여기 있어서 여기 계속 있으면 이 농구가 계속 바뀌니까. 아, 향 좋은데? 이제 고기 먹고 싶고 내려놔서 저런 올리브 들어있을지 꿈에도 몰랐네. 너무 유하게 먹었다. 이거 그거 같은데? 진짜? 올리브가 있었을 적에. 어, 맞아. 또 그것도 진짜 향이 어마어마. 이 앞만 봐도 될 것 같아. 오설로 그 동백 고짜왈 그거 있거든? 그거 같아. 어, 그 우리 시켜 먹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주황색? 뭔가 어, 그 약 어 남색, 주황색, 남색의 뭐 이렇게 있는 거 이따 보여줄게. 그 사계절 거기에 들어있었어. 그 느낌이네요. 네, 커피 맛 좀 티나게 난다. 그래? 그럼 적당히 먹어야겠구나. 아니면 크림 같은 거만 좀 사 먹어 먹고 이제
커피의 적신 맛이 좀 약간 콩 나. 맞네. 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스테이크 레스토랑인데 티라미수가 유명해져서 티라미수만 따로 파시는. 아 그래? 어. 처음에 판교 현백에 입점했다가 쿠팡 프레시로 많이 파시더라고. 뭐지 이름이 갑자기 가물가물해지네. 되게 잘 우겨졌다. 내가 우리면 이 맛이 이거보다 좀 더 맛이 없어서 그래서 아 이 티가 맛없네 이러고 그대로 안 먹었거든. 그래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아, 어 여기 토스카나. 어 맞니? 아 우리 토스카나 바로 맞은편이구나. 어 여기도 묵었었는데. 와 밤이다. 어? 그래? 여기가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 근데 바깥으로 가는 데 없나? 어, 근데 뭔가 향기가 진짜 리조트인 거 같은 느낌의 향기가 나. 뭔가 냄새가 진짜 여름날의 리조트 온 느낌? 여기는 어? 우리 안 어둡네. 그렇지? 어? 그러게? 어? 라이프가 더 보고 있어. 일반 객실동 같이 생기긴 했는데 풀빌라는 풀빌라 독채로 이렇게 있지 않을까? 헉, 꽃도 막 심어져 있고. 자수정원? 진짜? 어 그렇네? 어? 아 여기가 그 체스 화단. 잠깐 보고 갈래? 체스 화단? 응. 여기 뭔가 보면은 약간 체스 그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포토스팟?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던데? 응! 어 저기 있다! 체스 화단? 응! 저기 체스 말 저기 반짝반짝한 거. 아하. 밤에 저렇게 반짝인다 하더라고. 어? 여기 오 여기 물 흐르는 거야? 어 배불러. 우와. 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 낮에 와도 되게 좋겠다. 우와. 우와. 어, 근데 진짜 약간 해외 리조트 느낌 좀 나지 않아? 뭐, 사실 몰디브 밖에 안 가보긴 했지만. 인터넷으로는 많이 가봤다 해도 그치. 아 근데 우리 저기 거기도 가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가 약간 그거 같아. 어? 노티스.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래. 우와. 폰들 저렇게. 여기서 진짜 이 말 옮기면서 체스하면 재밌었을 텐데. 저 말 빛난다. 그치. 아 이게 말이 다 빛나는 건 아니고 딱 몇 개씩 있구나. 비숍 하나 폰이랑 주로, 어? 저 말은 안 빛나. 주로 쫄들이 딱 모양이 딱 사이즈가 저렇게 이렇게 있고. 아 머리에 포인트로. 응. 저 말 뭐라 그러지? 나이트. 아 나이트. 응.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 어두워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잘 보여? 너 잘 나오네? 어, 되게 잘 맞다. 보여 지금. 맞다, 우리 은하 핸드폰 최신형이지. 그래서 약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잘 보여. 각각. 응? 오. 우리가 갤럭시 사운드라. 여기는 일반 객실동 같아. 보니까. 그러게, 풀빌라 동은 어떨려나? 아, 좋은데? 여기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이 옆에 바만 딱 있으면 되겠다. 이제 계속 밤까지 계속 술 마실 수 있는 거지. 어, 여기 내일 와보면 되게 좋겠다. 네, 내일 와보자. 우와. 그럼. 어때? 인피니티니 다 오는데? 응. 38도 아니야? 아니, 30. 6도인가 7도? 만져봐. 그냥 지금 날씨에 어울린 온도인 것 같은데? 어? 그냥 적당히 괜찮은 딱 좋은 온도인데? 딱히 막 온수 뿌리는 건 다 모르는데? 아 근데 이거 온수 아니면은 차가우니까 물이. 근데 아 온수? 온수 이 정도인가? 어 온수니까 이제 약간 미지근한 정도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 더 뜨거우면 낮에 더우니까. 와 사람들 밤에도 수영한다. 밤에 오히려 사람 더 많아진 것 같아. 와 좋은데? 밤이 오히려 더 뭔가 더 덜 부담스러울라나? 그러게. 우와. 우리 밑에 풀 저기 가가지고 모자 수영복 살 수 있는지 물어볼까? 응 그래. 우와 아니 어? 분위기 되게 괜찮다. 우와 돌고래. 그러네. 아 저게 돌고래. 돌고래 그네. 하지만 내려가고 싶진 않다. 여기 위에 있고 싶다. 와, 아 근데 분위기 되게 좋다. 어, 느낌 좋다. 라이프가드 보는 가능한 건데. 아하, 와, 보소, 저거 재밌겠다. 이거? 어. 아까 풀장 들어간다는 건 여기서 아까 지나가는 거. 뭔가 이렇게 딱한 번 먹어보고 싶다. 오, 되게 예쁜 거 느낌 있게 나온다. 그치. 저거 의자 옆에 있잖아. 어. 의자도 몇만 원씩 할 텐데. 어, 몰디브는 그냥 다 쓸 수 있는데. 약간 릴리비치가 좀 편안한 편이었긴 하지. 그러니까 아, 릴리비치는 뭔가 추가금도 추가금 자체를 따로 안 받는 시스템이야. 오. 어, 여기 뭐 있죠? 더 볼래? 앉아 있어 볼까? 뭔가 이 슈퍼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보면은. 이 보면은. 그래? 오 오. 왠지. 아, 이 좋은 뭔가 새것의 느낌. 내가 저 샹들리에 이거 볼 때마다 뭔가 웨딩드레스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어. 어? 아까 그거다. 일감포? 아니 그거 우리 갔던데 라스투베. 심지어 찍은 거가 그냥 컨셉 그림 아닌가? 안 넓었던 것 같은데? 뭔가 찍어서 이렇게 합친 거 아닐까? 아 이게 풀빌라구나. 다음에는 다른 데 갈 때 풀빌라가 볼까?
디지털 컴퍼니 앞에서 훅 편하게 프라이빗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치. 해외 나갈 땐 풀빌라 많이 가더라고. 아무래도 해외는 좀 한국보단 저렴할 테니까. 풀빌라가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나 봐. 우리인데 너 에르메스 홈 컬렉션 아닌가 봐. 오렌지빛 쇼파 이쪽 조한데 없잖아 우리. 그치. 아니면 막 검정색 대리석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입생로랑인가? 근데 사실 난 생로랑 되게 좋아해서 괜찮긴 한데 되게 에르메스인데 생로랑이라고 오해하시면 좀 속상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베르사체 화려해. 엄청 화려해. 여기는 저 같은데? 풀빌라 같은데? 여기 앞에. 맞아. 복층인 거 보니까 풀빌라 같아. 어우, 화려. 어우, 베르사체. 또 한 번쯤 보고 보면 좋긴 하겠다. 어? 이건 벤틀리다. 여기 예뻐 보인다. 이거 뭐지? 바카라? 바카라. 이거 샹들리에 직접 제작한 거였어? 아, 이거 아까 본 거 같다, 이게. 뭔가 그 사슴 뿔같이 여기 같이 달려있고. 대박. 유리공예가가 직접 제작한 거였어? 이거 뭐야? 떨어지면 바로 그냥 다인데? 네. 뾰족뾰족하게 해놨어. 대박. 뭐 이미 유리 이상 뭐 뭐든 떨어져도 뭐 떨어질 때 위험하니까 어차피 가시는 길 빠르고 즉각적이게 보내드립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차피 답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어설픈 고통으로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영상 올릴 수가 없다고. 보이스 제거하면 되잖아. 보이스 제거하는 거 알지 않나? 아 정말 귀찮게 하네 정말. 현장감, 현실감을 위해 요즘 목소리 제거하지 않고 삐지 안 넣고 가고 있는데. 와 이거 되게 의자 럭셔리해 보인다. 푸치니. 이 뷰가 나는 되게 마음에 든다. 거울의 방 느낌인데? 나는 아까 그 유리공에 있는 방 있잖아. 그게 제일 괜찮아 보여. 이게 뭔가 뭐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뭔가 뭐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수수께끼? 방탈출? 방탈출이야. 맞아. 맞네.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리면 문 열리고. 맞아. 문 열리고 비밀의 방. 펜트하우스는 컨셉 설명은 따로 없다. 와 삼척 되게 예쁘게 돼 있다. 와 약간 크루즈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진짜 와, 풀빌라네. 아 풀빌라구나. 아 근데 이렇게 무슨 절벽 같은데 절벽까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안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만들었네. 와 근데 이거 풀빌라 안반에 있는 풀빌라는 또 처음이라 가보고 싶다. 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저기. 우와. 우리 맨날 뭐 라군 아니면 워터빌라 이런 거 보다가 아니 물이 너무 좋아 보여서 뭐 근데 물은 이거 뭐 하면서 뭐 포토샵이나 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안반 풀빌라는 또 처음 봐. 이렇게 막 바다뷰 보면서 수영장 있고 여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게. 수영장도 되게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신기하게 지어져 있다. 여기 나중에 여기 나올진 모르겠는데 나오면 풀빌라로? 아 진짜로? 계속 쳐다보게 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반짝이야.
난 사실 금색보다도 반짝이 보면 사족을 못 쓰는데 계속 보면 계속 약간 그 드레스샵 생각나. 웨딩 드레스샵.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갈아입을 것 같은데? 내일 여기 와봐야지. 여기? 응. 다 있고. 아까 냄새 보던 소파가 수모는 이거 한 종류 있습니다. 아, 한 종류요? 이게 얼마예요, 모자? 저희 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근데 모자는 그냥 수영모 아니라 다른 모자, 개인 모자 있으신 것도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개인 모자 없어가지고. 네, 개인 모자 저희가. 캔 모자 형식으로도 팔고 있거든요. 아. 약간 야구 캔 모자처럼 팔고 있는데. 네. 아, 요거, 요거예요? 네. 이거는 15,000원입니다. 저거는 그, 뭐지? 그니까 뒤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 오, 그쵸. 여기 1.3m나 되네, 수심이. 1.3m. 응, 약간 그래도 허리 쪽으로. 아까 여기만 보고 되게 낮은 아, 줄 알았거든. 여기는 낮은데. 혹시 지금 수영장 이용하시나요? 아, 아니 지금 안 하고요. 네. 여기 수영장 몇 시까지예요? 저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네, 10시. 아, 10분 남았네. 아, 여기도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구나. 그래도 제일 깊은 게 1.3m네. 가지러 해드릴까요? 아, 내가 물어볼 카바나. 거 있어? 어, 이거 카바나 혹시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 저희 지금 7월 12일까지는 무료로 배드 다 이용하실 수 아, 있거든요. 네, 그 다음 7월 12일 네. 이후로는 카바나는 10만원이고요 선베드는 네.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두 개 구매하시면 5만원에 사지 한 번만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카바나 무료. 아 진짜 너무 좋다. 네. 나가지고. 가서 이제 딱 수건 딱 깔아놓고. 맞아. 아 너무 좋은데? 아 뭔가 되게 아, 신나는 느낌인데? 무료라니. 왜? 뭔가 물소리 나서. 아 근데 아까, 저기 아까 그거지? 어 비 온다 연아야. 헤헤. 여기 반짝여. 반짝반짝. 우와. 여기 우리 방이다. 어? 아, 이게 우리 방이야? 오빠, 이거 봐. 왜 반짝반짝해? 예쁘다. 오호. 진짜 예쁘게 찍힌다. 그치. 가자.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여기 이렇게. 어, 우리 방. 반짝반짝 우와 아무래도 수영장 뭔가 아 시원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가야겠나 생각했어 맞아 안 갈 수 없지 우와 들어왔다 아 맥주 한 캔 따 마실까?